오늘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을 종주하기 위해서 베네고개에서 천왕산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못해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곳 제약산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천왕산입니다. 천왕산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아서 시원한 조망은 없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천왕제로 내려가서 제약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천왕제와 제약산 모습입니다. 동쪽 하늘은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천왕제입니다. 천왕제 억새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제약산 숭이봉에 도착했습니다. 1108m입니다. 숭이봉에서 보는 조망입니다. 천왕산입니다. 저게 천왕산 뒤로 운문산이 보입니다. 저기는 가지산입니다. 제약산에서 내려다보는 사자평의 모습입니다. 사자평의 크기는 축구장 100개 정도의 열지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의 면적의 억새군락지입니다. 지금 햇살이 없어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사자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와서 제가 지기 전에 가을의 좋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약산 저 뒤로 보이네요. 억새와 초가의 조화가 멋집니다.
뒤로 천왕산이 보입니다. 제약산 아래는 사각형 갈대가 멋있습니다. 네, 죽전마을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보면 산새들이 좋아할 열매들이 많이 있네요. 주변에서 새 울음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죽전마을이 1.8km 남아있습니다. 죽전마을로 빠르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네요. 죽전마을로 하산을 올렸습니다. 맞은편 영축산을 이제 올라야 합니다. 호근이 펜션 죽전마을 이쪽으로 따라 신불산 자연 휴양림 쪽으로. 와, 고가 다리가 멋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 같네요. 저 고가교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신불산 자연 휴양림 1.7km 이쪽으로 다리를 건너가서 신불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신불산 휴양림 입장료 1,000원입니다. 영축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신불시에도 가고 이쪽으로 가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으로 가겠습니다. 신불평원에서 바라보는 신불산입니다. 사사평 억새보다 작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바람길답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양산, 저쪽은 양산입니다. 억새 바람길, 연하 성경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길이? 이곳 억새는 사사평 억새와는 달리 작은 억새인데 다 떨어지고 지금 없네요. 이제 억새를 보시려면 사자평으로 가시는 길 옳습니다. 영축산 지나온 길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신불평원과 영축산입니다. 말프스 1구간 간월제에서 영축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억새 바람길입니다. 억새 바람길답게 억새와 바람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구절차가 아주 이쁘게 피어 있네요. 신불제와 신불산의 모습입니다. 산 하나의 또 정상석이네. 만두를 닮았습니다. 칼바이는 유명하죠. 신불산 정상입니다. 신불지에서 걸어가 영축산 구간입니다. 간월제로 가는 등산입니다. 간월제와 간월산, 간월산 공룡등산 등이 조망됩니다. 뒤로는 웅문산, 가지산, 웅목산, 이쪽으로 사자평원과 제약산, 천왕산, 운문산, 가지산이 조망됩니다. 바람도 쉬어간다는 간월제로 내려가겠습니다. 간월제입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월제입니다.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이 연화 성경 못지않습니다.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등읍 온천단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왼쪽 임덕길은 사등농장 길이라고 간월산을 가장 쉽고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간월산 뒤로 가지산이 조망됩니다. 바람을 즐기고 있는
만월지의 휴게소입니다. 컵라면 작은 거 2,000원 합니다. 카드도 결제됩니다. 간월산 정상부위로 가겠습니다. 억새는 사자평 억새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간월산 조망입니다. 신불산이고요. 보아래 간월제입니다. 사자평과 제약산도 보이네요. 천왕산, 용동산, 가지산이 보입니다. 베네고개까지 4.6km입니다. 무지런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베네봉입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는데 베네봉에 도착했습니다. 베네고개까지 1.7km 남았네요. 천왕산에 해가 걸려 있습니다. 지나온 신불산 간월산 방향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베네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 한종주 31km 14시간 40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침에 이곳 천왕제 방향으로 3시 30분에 올라갔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저쪽 베네봉에서 원점 회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